에필로그 시금석의 전설. 많은 사람이 기회에 도전하기보다 안정을 추구한다. 그들은 죽음보다 삶을 두려워하는 것 같다. 제임스 F. 번즈. 고대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은 왕실 부속기관으로 문화, 과학, 철학, 의학, 지리학, 천문학에 관한 기록을 담은 약 100만 개의 두루마리를 보관하던 문명의 요람이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서기 640년 침략을 당해 도서관이 불타면서 고대로부터 전해 내려온 온갖 지혜가 담긴 글이 연기 속으로 사라지고 말았다. 현대의 학자들은 그때 모든 문서가 불타 없어졌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유일하게 작은 두루마리 하나가 남았다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다. 그 다음은 그 두루마리에 관한 이야기이다. 시금석 두루마리 전설. 왕실 부속 도서관의 각 모퉁이에 불이 지펴질 때 어느 나이든 사서가 좁은 골목에 숨어 불꽃이 하늘로 치솟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우람하게 서있던 도서관 건물이 잿더미로 변해버린 뒤 그 사서는 화재가 남긴 잔해를 뒤적이며 문서들을 확인했지만 단 하나의 두루마리도 남아있지 않았다. 크게 상심한 그가 돌아서서 나가려고 하는 순간 새까맣게 걸린 항아리 하나가 발에 걸렸고 그것이 넘어지면서 그 밑에 있던 작고 누른 두루마리가 보였다. 그것은 불타버린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서 유일하게 남은 문서였다. 사서가 두루마리에 묻은 죄를 털어내자 시금석의 비밀이라는 제목이 눈에 들어왔다. 그는 긴장한 눈빛으로 주위를 돌아본 다음 자신이 발견한 두루마리를 살펴보기 위해 서둘러 그곳을 빠져나왔다. 그가 열심히 두루마리를 읽어 내려가자 서서히 시금석의 비밀이 드러났다. 시금석은 마법의 힘이 담긴 조그마한 조약돌로 어떤 물질이든 시금석에 닿으면 즉시 금으로 바뀐다고 했다. 두루마리에는 마법의 시금석이 지중해의 거친 해협이 내려다 보이는 외딴 절벽에 쌓여있는 수천 개의 조약돌과 모양이 같다고 쓰여있었다. 비밀은 일반 조약돌은 차가운 반면 시금석은 따뜻하다는 것이었다. 사서는 즉각 그 외딴 절벽으로 가서 시금석을 찾기 시작했다. 그는 일반 조약돌 사이에서 진짜 시금석을 찾기 위해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냈다. 조약돌을 집어들어 차가우면 바다에 던져 진짜 시금석을 찾는 범위를 줄여 나가기로 한 것이다. 그 첫날 그는 해가 뜰 때부터 질 때까지 차가운 조약돌을 집어들어 거친 바다에 던지면서 하루를 보냈다. 그는 단 하나의 돌도 놓치지 않으려고 세심하게 일했다. 그렇게 몇 주일이 지나자 어느새 외딴 절벽에는 돌무더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 더 찾아봐야겠군. 그는 절벽을 가로질러 돌을 골라 바다에 던진 일을 계속하면서 스스로를 격려했다. 2-3일만 더 하면 시금석은 내 것이 될 거야. 그는 미소를 지으며 또 하나의 조약돌을 집어들어 무의식적으로 바다에 던졌다. 그런 다음 곧바로 그는 충격에 빠지고 말았다. 마지막으로 던진 조약돌의 따뜻함이 아직 손끝에 남아있었기 때문이다. 사서가 전해주는 교훈. 이 이야기에 나오는 나이든 사서처럼 우리는 습관적으로 행동한다. 나이든 사서는 차가운 조약돌을 바다에 던지는 습관이 생기는 바람에 자신이 그토록 찾던 귀중한 시금석을 손에 쥐고도 습관적으로 바다에 던져버렸다. 기회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세심하게 신경 쓰지 않으며 기회를 놓치기 쉽상이다. 특히 기회가 우리에게 익숙한 것이거나 가까이에 다가와 있을 때는 더욱더 그렇다. 전설에 나오는 시금석처럼 당신이 집안에 있는 일상생활용품과 서비스에는 불을 창출하는 힘이 있지만 외형적으로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 만약 당신이 다른 대부분의 사람들과 같다면 여러분 가정에 있는 익숙한 물건들이 가치를 몰라보고 소홀히 할 가능성이 크다. 당신이 소매점에 가서 가정용품을 구매하는 것을 당연시하는 것처럼 말이다. 그러나 그것은 당신이 이 책을 읽기 전의 일이다. 가정용품 공광, 불을 창출하는 시금석. 이 책을 시금석의 비밀을 알려주는 도르말이라고 생각해보라. 이 책은 시금석의 비밀처럼 일상생활용품과 서비스가 불을 창출하는 비밀을 알려준다. 당신은 다른 대단한 사업과 달리 가정용품 공간에서 금을 캐는 사업은 일상생활을 위해 꼭 지출해야 하는 anyway money를 기반으로 하기에
추가 비용이 필요치 않다는 것을 알았다. 당신은 부동산이 소득을 창출하듯 집안에 있는 소매 자산도 소득을 창출한다는 것을 알았다. 당신은 평균적인 미국 가정이 가처분 소득이 9,250달러이고 그 대부분이 일상생활용품과 서비스를 구입하는 데 쓰인다는 것을 알았다. 당신은 집안의 모든 제품들이 당신과 가족을 위해 꾸준히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가정용품 공간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대다수 가정이 월마트 같은 소매업자가 자신이 가정용품 공간에서 1년에 7조 달러를 캐가도록 한다는 것도 알았다. 당신이 가정용품 공간에서 금을 캐는 독립사업자가 되면 매장 없는 월마트를 소유하는 것과 같고, 여기에서 부를 창출하려면 소매업자 대신 당신이 제품 공급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도 알았다. 이 모든 사실을 바탕으로 가정용품 공간에서 금을 캐는 독립사업자가 된다면 당신은 리베이트를 받거나 현금 흐름을 창출하거나 고소득을 올릴 수 있다. 또한 당신의 노력에 따라 꿈과 목표를 실현해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당신의 시금석을 버리지 마라. 이 책을 통해 몇 가지를 알게 되었지만, 그래도 나이든 사서처럼 아무 생각 없이 행동하다가 기회를 놓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들은 이것이 황금 같은 기회를 안겨주는 따뜻한 시금석이라는 것을 모르고 그냥 바다에 던져버린다. 일상적인 습관에 얽매이다 새로 발견한 지혜를 놓치고 마는 셈이다. 이제는 손에 느껴지는 따뜻함에 신경 쓰지 않고 시금석을 무의식적으로 바다에 던진 나이든 사자처럼 행동하지 마라. 깊이 생각해 보지 않고 이 사업 기회를 그냥 내던지지 마라. 그동안 아주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확실한 사실을 간과하며 살아왔다. 이제라도 그 사실을 알았다면 누군가가 당신의 집안에 숨어있는 금을 캐가도록 내버려 두지 마라. 당신 스스로 그 금을 채굴해야 한다.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일상생활용품을 구매하면서 소매업자가 아니라 당신이 이익을 보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분명한 사실을 보라. 당신도 나처럼 분명한 사실을 보게 된다면 가정용품 공간에서 금을 캐는 독립적인 사업자 개념을 더 많이 알아보기 바란다. 시금석과 달리 당신이 소유한 금맥은 따뜻한 것이 아니라 아주 뜨겁다. 그리고 날이 갈수록 더 뜨거워지고 있다. 이 책에서 소개한 원칙들을 배워 가정에서 금을 캐는 독립적인 사업자가 되자. 나아가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하도록 그 원칙들을 가르쳐 주자. 그러면 일상생활용품과 서비스가 마치 마술처럼 커다란 수익을 창출하는 금광으로 바뀌는 놀라운 현상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부러, 확실한 사실을 보는 것이 중대한 이유. 확실한 사실을 보는 것은 지식이 아닌 일반적인 상식이다. 이에 따라 똑똑한 사람도 확실한 사실을 놓치는 경우가 있다. 능력이 좀 뒤떨어지는 사람이 부를 창출하는 동안 그들은 방관하고 있다. 당신 확실한 사실을 못 보는 유명인처럼 되지 마라. 확실한 사실에 눈을 떠야 한다. 그러면 전 세계 가정에서 당신이 캐내기를 기다리는 가정용품 공황을 볼수 있을 것이다. 네, 이로써 하우스, 홀드, 골드, 가정 속에 숨겨진 금맥 도서를 다 읽었습니다. 여러분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